2023년 여름. 도심 곳곳에서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 실탄을 장착한 총기까지 470여 건에 달하는 살인 예고글 때문입니다. 도망가, 도망가! 칼부리 쫓아! 칼 아니 상관. 칼 버려! 칼부림 사건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칼 어디 있어요? 흉기를 든 이들이 공공장소에 출몰했습니다. 지하철 탈 때마다 무섭다고 얘기하거나 약간 손을 되게 붙이더라고요. 아, 뭘 들고 있는지. 무방비 티츠로 가는 동영상이 열지 꿈으로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냐. 아무리 조심하고 누군가가 사람이 많다 해도 내가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었잖아요.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도 연이어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일이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이어지면서 범죄의 묻지마라는 건 없습니다. 물어야죠. 왜, 어떻게, 누가, 무엇을 물어야 합니다. 이유 없는 범죄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그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공포가 지금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길 위의 살인자들.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를 닥치는 대로 공격하는 흉악한 사건 소식에 나도 혹은 내 가족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보통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이상 동기 범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특히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무차별 범죄가 일어나면 대책은 각자 도생뿐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의 불안은 잦아들지 않습니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유독 많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누가 왜 저지르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쉽지 않은 문제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PD수첩 제작진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백발의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인터뷰를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식사하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평소보다는 조금 빠른 시간이에요. 오늘은 조금 그 식사를 좀 빨리 하자고. 아, 그래요. 좋아요. 응, 갑시다. 5시 한 45분에 집사람하고 혼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지고 혼자 그 넓은 인도로 혼자 걸어갔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던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워낙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인도가 다른 데보다 넓습니다. 9월 2일 날 스페인 가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갑자기 내 옆으로 모닝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인도에 무슨 모닝이지? 갑자기 차 한 대가 인도 위로 들어서더니 속도를 높였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는 차를 피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튕겼어요, 튕겨. 저도 튕겨가지고 그래 누워가지고 뭐 모닝이지? 우리 집사람 보니까 집사람이 코에서 피가 흐르고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제가 자기야 정신 차려봐, 정신 차려.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치면서도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150여 미터를 달리는 동안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비명 소리 듣고 네. 나가가지고 뛰어나가셨어요? 네, 갔더니 이제 네 분이 누워 계셔가지고 그 남학생 하나 여자분 아줌마 한 분이 누워 계셨고 어느 분? 그분이 나가서 치고 있는 냈다 도망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더라고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나가봤더니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 뭐 너무 심하게 다쳐있는 상태니까. 상태가 가장 심각했던 피해자는 제일 먼저 사고를 당한 김 씨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완전히 의식이 없어졌어요. 완전 의식이 전혀 없어져가지고 아버님께 막 그 안구를 막 도와달라고 했지. 8월 3일 분당 서현역 앞 고가도로 위에서 벌어진 공포의 살인질주. 서현역 앞에서 차를 세운 범인은 곧장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화점과 지하철역이 연결된 이곳은 퇴근 시간까지 겹쳐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범인이 나타난 겁니다. 그는 눈앞의 사람들을 향해 닥치는 대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또 내려와서 남성분 한 분하고 저희 보안 직원하고 해서 흉기 난동으로 부상을 입히고 그리고 흉기를 떨어뜨려서 흉기가 여기까지 밀려난 상황이었고. 당시 범인이 갖고 있던 흉기는 두 개였습니다. 범인이 보안 직원을 공격하던 중 칼 하나를 떨어뜨린 겁니다. 이 정도 되는 과도로 보이고요. 실제로 흉기를 사용하고 했던 거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 정도 되는 게 더 큰 거예요. 좀 더 큰 거였던 거예요. 역 안에서만 9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1분도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거는 순식간에 안 그냥 평화롭다가 그냥 그렇게 된 거니까. 짧은 시간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한 범인은 칼을 든 채로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인근 횡단보도까지 걸어간 그는 잠시 후 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화단에 버렸습니다. 곧바로 신고를 받고 쫓아온 경찰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또 끔찍한 흉기 난동 사건이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한 남성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현역에서 벌어진 무차별 범죄의 피의자는 22살 최원종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뒤 최 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최 씨가 차로 덮친 인도에서 산책 중이었던 이희남 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 웃는 모습, 그 생일잔치 한다고 울고 내 가슴에는 한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내가 밥이라도 먹었으면 내가 밥도 못 먹고 내가 얼마나 내 가슴에 지금 한이 된 줄 아십니까 지금. 구속을 앞두고 최 씨가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상자가 4명이나 발생했는데 죄책감 느끼시나요? 지금 정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사망한 피해자분들께 애도의 말씀 드리고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성문 직출 의향 있다고 하셨는데 네. 구치소 가서 쓸 계획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이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제가 가해자의 변명에 유족들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완전 저는 바보 되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반성문 쓰겠다. 사람 살인하고 난 다음에 반성문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 반성문 하나 쓰면은 돌아가신 분이 살아납니까?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테러입니다. 이거는. 그는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인 걸까? 서현역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최 씨.
그의 접견 대화록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최 씨가 8월 3일을 기해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부러 택한 것입니다. 퇴근 시간에 사람이 많으니까요. 평상시 이쪽이 사람이 많은 것도 알았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좀 더 범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최대한 많이 사상을 내고 싶었습니다. 살인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서현역 주변 CCTV를 확인해 보니 범행 직전 최 씨가 역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돌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서현역 40몇 분부터 해서 좀 계획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행차가 돌아다니는 걸 봤기 때문에. 사건 당일날 몇 바퀴를 돌았다는 거죠. 그는 왜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을까? 우발적이긴 하지만 인도에 사람이 보이길래 의도적으로 핸들을 꺾은 것은 맞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스토커라 생각했어요. 스토킹을 안 저지른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다수가 저를 스토킹했다고 생각했어요.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는 최 씨가 평소 방사선과 전파 무기를 검색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담당 형사과장입니다. 이 사건 범행을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니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생각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 씨는 피해망상 증세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본인은 뭐 감시당하고 공격당하고 내가 이렇게 사느니 이런 커다란 일을 저지르고 이 조직이 얼마나 나쁜지를 세상에 알리겠다. 이런 피해망상에 빠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 피해망상을 너무나 현실로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동을 스스로 정당화한 거죠. 피해망상은 사실이 아닌데도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괴롭히며 해칠 거라고 믿는 증상입니다. 피해망상은 조현병과 같은 중증 정신질환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최 씨의 학창 시절 지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조용한 학생이었어갖고 얘가 이제 말이 많은 친구도 아니고 얘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애도 없다 보니까 입학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자퇴했다는 사람이 있어갖고 누구지 했는데 그게 최원종이더라고요. 최 씨를 기억하는 이들은 중학교 때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폭력적이거나 언행을 거칠게 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뭐 정신적인 질환이나 이런 게 느껴진 거는 없었어요, 중학교 때. 그런데 스무 살 무렵 최 씨를 다시 봤을 땐 어딘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 되고 나서 헬스장에서 마주쳤었거든요. 제가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잖아요. 그래서 은정아 오랜만이야. 뭐 은정아 안녕 이렇게 했는데 그래 하고서 약간 어눌하게 그래 이러고 뭔가 저를 약간 피하고 싶은 그런. 경찰은 최 씨가 20살 당시 조현성 인격장애를 진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만 해도 피해망상은 없던 걸로 보입니다. 본인은 성인이 된 이후에 치료를 본인이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해서 받지 않은 걸로 그렇게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본인이 치료받을 당시에 이제 치료를 받아도 본인이 나아지는 게 없다. 2020년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는 사이 피해망상이 나타났고 증상이 점점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태만으로 조현병이 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나머지 성격적인 문제, 또 공격성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요인은 없었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게 된 또 다른 배경은 없었을까? 최 씨는 범행을 저질렀던 지하철역에서 차로 불과 2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주민이니까 서로 기본적인 인사, 인사. 안녕하세요 하고 뭐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정도지. 말썽이 없었기 때문에 조용히 지냈기 때문에 엄마는 안 동네 사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아들만 있고 왔다 갔다 아들만 있어요. 최 씨가 살던 집입니다. 집안 살림은 단출했습니다.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최 씨. 경찰은 최 씨가 가족과의 충돌 때문에 따로 살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1년 이상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뭐 기본적인 약 관리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혼자 있으면서 그런 망상이나 이제 증상에 몰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악화되는 게 발견이 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증상이 악화된 것들이 사고로 이어질 확률은 높아진다고 봅니다. 최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가까운 곳에 그의 가족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최 씨의 상태가 언제부터 악화했는지 가족은 알고 있었을까? 최 씨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 치료를 강제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공백 상태에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래 치료 지원 제도라고 불리는 건데 이거를 서구에서도 처음에는 외래 치료 명령제라고 불렀습니다. 자타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에 한해서 이제 꼭 치료를 받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이제 법원이나 국가가 개입하는 거거든요. 최소한 어떤 상태인지 분류는 돼야 되니까 진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법 제도가 공백입니다. 우리나라는 외래치료명령제가 자타의 위험을 행동을 해서 입원한 사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중단한 이후 방치된 채 지내던 최 씨. 그가 몰두한 건 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 최 씨가 올린 글 가운데 종종 스토킹을 언급하거나 실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흉기 사진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홀로 피해망상을 키우던 그는 결국 8월 3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최 씨에 대한 처벌 수준은 어떨까? 최원종은 피해망상이 상당히 심한 경우로 보여서 심신미약을 인정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할 가능성도 상당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의의 자체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동일하게 처벌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제정된 법안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분들의 반발이 매우 심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멈춘 사고 현장에는 무고한 피해자의 희생과 가족의 절망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봉국사 갔던 때 제가 이 연꽃이 좋다 해가지고 제가 하나 찍어준 겁니다. 무심코 찍은 이 모습이 아내의 마지막 사진이 됐습니다. 너무 착한 사람, 너무 허무하게 보냈습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서현역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의 경우 피해망상 때문에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범죄자 가운데 정신장애 범죄자는 0.7%에 불과할 정도로 적습니다. 하지만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 다른데요. 2003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적시한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 가운데 약 32%가 정신장애 또는 조현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질환이 아닌 나머지 절반이 훨씬 넘는 가해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최 씨 사건이 있기 2주 전에 발생한 무차별 범죄의 피의자 조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역시 피해망상과 같은 정신질환을 주장합니다. 이런 그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신림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조선. 왜 그러십니까?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하신 거 맞나요? 지난 7월 21일 오후 2시 무렵 112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과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대기실 울립니다. 지금 칼 부림 났어요 지금.
지금 카이드가 지금 그냥 묻지마 살인은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신림동 먹자골목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안영진 씨. 가게 문 밖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뭐 카이드 다닌다. 예. 찔렸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막 뭐 하길래 나와서 처음에는 저는 이제 몰랐으니까 네. 누군지도 몰랐고 그냥 네. 뭐 카드 들고 막 다니는 걸 보이길래 그래서 이제 경찰에도 신고했죠. 누가 카드 들고 다닐 거라 생각을 해요 사람이. 처음에는 단순한 주먹 싸움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나 붙었어 술 먹었나 왜 이래 그랬단 말이야. 소리를 막 질르니까 푹푹 웃으려더라고. 아이고 조용히 시켜야지 나갔는데. 조 씨가 범행을 시작한 곳은 신림역 먹자골목 입구. 바로 이곳에서 20대 남성을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날카로운 흉기로 연달아 3명을 더 공격했습니다. 피의자 조선. 그는 2분여 동안 110m 거리를 뛰어다니며 무차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조 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긴급 상황을 의미하는 코드 제로가 발령돼 인근 지구대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네 번째 피해자를 공격한 직후 조 씨는 태연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빨리 버리세요. 빨리 버리세요. 빨리 버리세요. 빨리 버려요. 빨리 버리세요. 경찰이 다가오자 조 씨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범행은 왜 저지른 겁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 힘든 거하고 살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죄송합니다. 현장 경험이 많은 경찰에게도 조 씨는 다른 범죄자와 상당히 달랐다고 합니다. 뒤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뒤로 만세를 하면서 저희의 체포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수갑 차는 거를 그냥... 반항을 한 거죠.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었던 건 검거 직전 범인이 보여준 표정이었습니다. 얼굴은 굉장히 순한상이었습니다. 순한상이었는데 체념한 듯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웃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직후 그가 미소를 지은 겁니다. 그 모습은 범죄 심리 전문가에게도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 제일 그 기존의 살인 사건하고 다르다는 건 마지막 순간에 그냥 계단에 앉아서 정신 놓고서는 그러고선 쉬고 있는 장면이 저는 그 장면은 도대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장면을. 2016년부터 최근까지 조 씨와 알고 지낸 사람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때가 한 6월쯤이었어요. 6월. 무척 사기꾼 새끼 있잖아. 사기꾼 개 형한테 사기치는 새끼. 내가 죽여줄게. 이러는 거예요. 도려내주겠다고. 깜짝 놀랐죠. 뭔가 살기가 돋았어요. 신림역 사건 3일 전엔 더 수상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 누굴 때려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갈 것 같다고. 그래서 1, 2년 동안 못 볼 거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마지막에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의미심장하잖아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만 막상 경찰 앞에서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자님들 앞에서나 대외적인 이미지 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뭐 불행해서 그랬습니다. 뭐 하려고 그랬는데 다 안 됐습니다. 정작 조사받을 때는 늘 진술 번복하고 책임 강경 요소만 주장하고 음주했다, 마약했다. 거짓말들이 저희 어떤 음주 측정이나 그 마약 검사 결과에서 깨지고 나니까 그런 그 객관적인 자료들로 깨지고 나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시인을 하고. 조 씨는 자신의 범행에 참고 삼아 이른바 홍콩 묻지마 범죄를 미리 알아보거나
정신병원 입원 등 심신미약을 주장할 만한 내용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범행 당일 전날에 휴대폰 초기화 그리고 컴퓨터 본체를 망치로 부숴서 손괴했고요. 그래서 뭐 검색 자료 그런 거에 포렌식에서도 복구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파손을 했거든요. 사건 당일 신림역으로 가기 전 들른 가게에서 흉기를 훔친 조선. 이때 엉뚱하게도 조미료를 함께 구매했습니다. 흉기를 훔친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의심됩니다. 가게에서 나온 뒤 택시를 탄 조 씨는 곧장 신림역으로 향했습니다. 조 씨의 주장처럼 그 역시 피해망상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걸까? 법영상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건 묻지마 살인 같은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칼을 들고 그냥 부채질로 찔리면서 계속 손에 쥐고 있어요. 이 사건 속의 조선을 보게 되면은 칼을 사람을 살해한 후에 사람을 가격한 후에 뒤로 숨겨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를 찾아다녀요. 그 피해자가 앞에 맞닥뜨릴 때 다시 칼을 꺼내요. 흉기를 등 뒤에 감추고 있다가 목표와 가까워졌을 때 칼을 꺼내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칼을 거꾸로 해서 왼손으로 잡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 피해자가 나타나면은 다시 들어서 빼서 찔러요. 마치 칼을 뽑듯이? 네. 그럼 뭐 검투사가 칼집에서 칼 꺼내듯이. 왼손으로 쥐고 있던 흉기를 피해자를 공격할 땐 오른손으로 옮깁니다. 마치 칼집에서 칼을 꺼내는 듯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입니다. 마구잡이로 찔러지는 않아요. 영상을 보니까 급소만 찔러요. 목, 얼굴 부분만. 앞에 있는 분들은 게임하듯이 즐겼잖아요. 즐기듯이 사람을 죽여.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손으로 왼손으로 칼을 집에 넣는 것처럼 잡는 것, 뒤로 숨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의식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의식이 계획적으로 사람을 최대한 많이 살해하겠다. 이런 이제 범죄의 본질은 보통 사람들한테 해코지하는 게 목표인 범죄인 거예요. 내가 남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내가 한번 나중에 잘 살아보겠다. 이런 식의 도구적인 형태의 살인사건들이 아니고 그냥 이 살인사건이 목적인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게. 아마 틀림없이 극도로 반사회적인 사람일 거다. 취재 도중 조 씨의 과거를 아는 이를 만났습니다. 같은 중학교를 다녔다는 최 씨였습니다. 그냥 수입원은 일진이었죠. 네. 누가 떡 건들면은 공격성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에이팜 변신될 때까지 때렸던 것 같아요. 거의 너무 딱 봐도 이제 안 때려도 되는데 너무 심할 정도라고 생각, 그러니까 피도 많이 나고. 조 씨는 이미 중학교 때부터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오늘 싸웠어요. 그 남편에서 또 내일 싸우고 또 내일 싸우고 이겨도 계속. 아, 이겨도요? 응, 굴복할 때까지. 양심이 없다. 왜냐면 사람을 때리는데 미안함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 보였고. 조 씨는 1년 7개월 동안 소년원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 폭행. 뭐 절도, 뭐 폭행, 뭐 절도 뭐 이런 거예요. 시판으로. 청년에서 시판으로 이 사람 때리고 찍고. 소년 안에서요? 응. 갔다 와서는 뭐 좀 교화가 되거나 반성을 하는 건 없었어요? 그렇죠. 똑같았어요. 2010년 성인이 된 직후에도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에 칼부림 사건을 저지른 바로 그 골목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조 씨는 술병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해까지 입혔습니다. 당시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소년사법 시스템 내에서 그의 반사회성, 공격성, 분노, 충분히 감지와 측정이 가능했던 그런 소년 범죄자였죠. 그에 대해서 그 문제를 찾아내서 치료하거나 교육하거나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준법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었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지난해 말 조 씨는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지냈습니다. 한 인력사무소에서 조 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냥 일용직하고 일용직. 그냥 뭐 청소하고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저 박스 옮기세요 그럼 박스 옮기고 뭐 아니면 여기 뭐 그냥 빗자루질 하세요 빗자루질 하고 뭐 그런 일 하고 잡는 일이 그래서 잡부거든. 잡부. 처음엔 열심히 하는가 싶었지만 곧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일은 정말 차질 없이 같은 현장 가능하냐면서 가능하다고 하더니 네. 하루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몇 번 나온다고 하다가 약속 안 지키고 안 나오고 막 그랬어요. 예. 현장 동료들 역시 조 씨가 성실하지 못했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엄청 쉬운 일에 걸렸는데도 그거에 대해 엄청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뭐 하기 싫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이렇게 하면은 뭐 더 남는 게 있냐. 어차피 돈 똑같이 받는데. 그나마 받은 일당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합니다. 일 마치면 그런 데 자주 간다고 얘기했었어요. 술 먹고 노래 부르는 데 있잖아요. 그냥 노래방에 내 여자 불러서 그냥. 가면 한 번 가면은 보통 얼마를 써요? 그 아니 그 정도 쓰죠. 네. 일당이 어떻게 되는데요? 원래 저 15만원이에요. 근데 소급이 떼고 13만원 정도 받아요. 대충. 그러니까 만 지가 지 말대로 진짜 노래방 그 다니면은 다 쓰는 거죠. 뭐. 12월 말 건설 일용직마저 그만둔 조 씨는 신림역 사건 전까지 무직 상태였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도 어렵고 애인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직장 생활에도 편입되기가 어렵고 그 모든 게 이제 그 사람에게는 뭐 전과력과 함께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자리 잡았을 거고 문제는 이제 적대감이 문제인 거죠. 세상을 향한 적대감. 너희는 왜 잘 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선이란 사람은 제일 그 분풀이 대상을 그 찾았을 거예요. 조 씨 범행의 특징은 피해자가 모두 젊은 남성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분풀이 대상으로 또래 남성을 노린 셈입니다. 남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뭐 열등감이 있었다. 보통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진 않는데 좀 말도 안 되는 예, 진술을 해서 저희도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또래 남성에 비해서 본인이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 그냥 뭐 남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본인은 불행한 것 같다. 뭐 그런 진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상 동기 범죄로 몸살을 앓았던 일본. 일본에서는 거리의 악마라는 뜻으로 도리마라고 부릅니다. 2008년 도쿄의 번화가 아키하바라에서 벌어진 대규모 살상 사건. 2019년 등교하던 초등학생들을 살해한 가와사키 흉기난동 사건. 2021년 헬로윈 대위에 조커 복장의 남자가 지하철에 불을 지른 게이오선 방화 사건. 리쇼대학교 고미야 교수는 최근 일본에서 도리마 범죄가 테러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自爆 테러 型犯罪って呼んでます。自爆テロ型犯罪。まず捕まってもいい。場合によっては死んでもいいということですね。で、どこでもいいわけではなくて、特定の場所を選ぶ。で、どういう場所を選ぶかというと、それは幸せのシンボルです。ということは自分は幸せでは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행복의상징을의미하는곳을테러장소로정하는이유는무엇일까?これは不公平感って呼んでます。自分だけが不公平であると。公平な社会から取り残されていると。場合によっては排除されている、阻害されているってことなんですね。なので、格差が問題じゃなくて、格差があるというふうに信じている、つまりこの意識ですね、不公平感。これが犯罪へ犯罪へと走らせているんです。검거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이상 동기 범죄자. 이들의 폭주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할 때 다 되더라고. 네. 똑같은 것 같습니다.